안녕하세요. 실버 PD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이곳은 터키의 유명한 그 소금 호수, 퀴즈겔이라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이 퀴즈겔의 모습을 한번 영상에 담아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주라는 말이 터키 말로 소금이란 뜻이고, 겔이란 말이 호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주겔 하면 우리말로 소금 호수가 되는 거죠. 뒤쪽에는 여기 이와 같이 이렇게 풀이 나 있고, 앞쪽에는 그 염전밭으로 염전 바다가 되겠죠. 염전 바다가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투주겔은 예전에는 여기가 바다였는데 바닷속에 그 땅이 융기가 되면서 만들어진 그런 소금 호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바닥 보이시죠? 다 소금입니다. 하얀 소금과 파란 하늘이 지평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평선이라고 해야 될까? 저 끝에서 만나고 있어서 너무 멋있는 그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그 소금 호수들이 터키에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큰그 소금 호수고요. 터키 사람들이 1년 동안에 먹는 소금 양의 약 64%를 이곳에서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여기 소금의 빛깔을 보면 하얀 빛깔도 있고 약간 좀그 핑크색의 빛깔이 띄는 것도 있는데 핑크색을 띠는 그 이유는 자외선 스스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 두나리 멜리 살리나라고 하는 그 식물 플랑크톤이 있는데 그 식물 플랑크톤이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그 붉은 색소를 활성화시켜서 그 이유 때문에 호수가 이렇게 분홍빛으로 보인다고도 하네요. 진짜 소금이네요. 엄청난 양의 소금이에요. 이렇게 큰 소금 호수를 본 것은 아마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약 100만 톤의 소금을 생산한다고 하는 퀴즈겔 호수.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서 뭐 다른 생물들은 살 수가 없다고 하니까 오로지 이렇게 플랑크톤만이 이 호수에 살아서 약간 핑크색이 돋는 그런 그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키의 소금 호수 퀴즈겔에서 실버 PD였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